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동그리냥이 체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4번 가죽을 5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1번 가죽의 겉면 위에 올려줍니다. 이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실은 블랙 색상으로 바느질해야 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4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바늘 구멍에도 실을 끼우고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해서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겨서 매듭 지어주세요. 실량 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가죽 세 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실을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안쪽에 지퍼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얀 색상의 실을 준비해주세요. 뒷면에 지퍼 원단에는 바느질 구멍이 없습니다. 지퍼 원단이 있는 안쪽 면을 위로 하고 겉면을 아래로 놓고 바느질하면 바느질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가죽 부분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올라온 실을 한쪽 방향으로 잡아주고 다른 바늘을 올라온 실을 따라서 바늘을 넣어주면 바느질 구멍이 없어도 쉽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실이 올라온 곳을 따라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이렇게 올라온 실을 따라서 바늘을 통과하고 바느질하면 겉면과 안쪽 면의 바느질이 일자로 예쁘게 바느질됩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하고 매번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서 처음 시작한 바느질 구멍까지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아래 실을 지퍼면으로 빼고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의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실을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의 겉면을 바깥을 향하게 해서 두 끝을 겹쳐놓고 동그랗게 말아서 이어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3번 가죽 이 길이의 한 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얀 색상의 실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의 두 끝을 마주보게 겹쳐놓고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몇 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고 쪽가위로 실을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로 실에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실을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3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의 윗부분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완성된 샘플의 이 부분입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이 길이의 1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하얀 색상으로 두 개를 잘라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의 가운데를 보면 양쪽으로 큰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1번 가죽에도
이마 부분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두 가죽에 큰 구멍을 맞춰주고 1번 가죽을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할 겁니다. 1번 가죽을 보면 양쪽으로 큰 구멍이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이 큰 구멍 두 개 사이에 뒤쪽으로 6번 가죽을 끼우고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에 큰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서 다음 큰 구멍에서 6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큰 구멍 사이에 6번 가죽을 끼우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3번 가죽의 큰 구멍 위에 1번 가죽 큰 구멍을 맞춰서 올려주세요. 바늘로 두 가죽의 큰 구멍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1번 가죽은 평면이고 3번 가죽은 곡선이라서 한 번에 바늘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죽 한 겹씩 바늘을 통과해서 바느질해 주세요. 지퍼 원단에는 바느질 구멍이 없지만 가죽 구멍을 통해서 올려온 실을 따라서 통과하면 됩니다. 겉면에서 안쪽 면으로 바늘을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온 실을 잡아당기고 올려온 실을 따라서 다른 바늘을 통과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이렇게 겉면에서 올라온 실을 따라서 다른 바늘을 통과하고 바느질하면 겉면과 안쪽 면의 바느질이 일자로 예쁘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큰 구멍에서는 1번 가죽과 3번 가죽 사이에 6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1번 가죽 큰 구멍과 6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가죽 세 겹의 바느질 구멍을 같이 통과해 주세요. 이어서 가죽 세 겹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겨 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 주세요. 오른쪽 큰 구멍에 남은 6번 가죽을 추가하고 여기 큰 구멍까지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 줍니다. 실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순간접착제를 겹친 실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쪽가위 뒷부분으로 눌러 고정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 위에 2번 가죽을 올리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2번 가죽 가로 길이의 12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하얀색으로 준비해 주세요. 3번 가죽과 2번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을 맞춰주고 2번 가죽을 3번 가죽 위에 겹쳐서 올리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완성된 샘플을 참고해 주세요. 3번 가죽과 2번 가죽의 큰 구멍을 맞춰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뒷면에 지퍼원단에는 바느질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바늘을 올라온 실을 따라서 바늘을 넣어주면 바느질 구멍이 없어도 쉽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올려온 실을 당기고 그 실을 따라서 다른 바늘을 넣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구멍이 없어도 이렇게 바느질하면 겉면과 안쪽면의 바느질이 일자로 예쁘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까지 바느질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퍼를 열고 손을 안으로 넣어서 바느질하면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 큰 구멍까지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실마감을 위해서 실을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쪽가위로 실을 잘라줍니다. 순간접착제를 겹친 실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순간접착제가 가죽이나 원단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실을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가죽 아일렛 장식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주면 가방의 조립은 끝납니다. 양쪽 모두 개고리를 연결해주면 동그리냥이 체인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